70~80년대 광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중장년층은 기억하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광주 충장로에 70~80년대 모습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진 기자입니다. 엄매. 무시다냐? 네. 내리세요, 더. 더 내려, 더, 더, 더. 더, 더, 더. 끄집어내려, 끄집어내려. 네. 아, 깜짝 놀랐네. 1970~80년대 단속 대상이 됐던 미니스커트와 장발. 하지만 지금은 즐거운 놀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체험에 황당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처음에 사이렌소리 울려서 너무 놀랐고요. 갑자기 짧은 바지 입고 있다 했을 때 너무 웃겼는데 원주에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올라온 것 같네요. 거리 곳곳의 배우들도 눈에 띕니다. 과거 복장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그 시절의 생활을 재현하며 관람객의 동참을 유도합니다. 예, 가족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가족분들이 오시면 이제 자제분들한테 옛날엔 정말 이랬어 하면서 본인들 옛날 추억 얘기들이나 혹은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교훈들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역사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나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몸소 아이들이 교육에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올해 처음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축제에 참여해서 축제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교육의 또 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시간 여행을 하는 이곳은 올해 11회째를 맞은 충장 축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세계인이 함께 즐긴다는 의미로 추억과 비상이라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히 문화 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처음으로 충장축제를 기획해서 지금까지 11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를 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로 성장을 했고 전국에서 유명한 아주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축제로 거듭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 광주 충장축제.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젊은층에게는 즐거운 체험을 제공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CNB 뉴스